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 어떠셨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노마스크로 수업을 받았는데 입학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3학년 수업 현장을 유은총 기자가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고 싶은 친구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자, 좋아요? 네. 선생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스크를 벗습니다. 입학 이후 처음으로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말도 크게 안 들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스크 벗고 얘기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잘 들리고. 하지만 입학 이후 계속해야 했던 코로나19 걱정. 또 교실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다는 민망함까지 교차합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봐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잘 벗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해요. 정책에 따라 실내 마스크 자율에 들어왔지만 실제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스크를 처음에는 쓰고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현장 마스크는 모두 자율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탑승하거나 합창과 응원 등 비말이 생성될 환경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확진됐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학원가는 아예 학생 감염이 늘 것을 우려해 2주 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혼선도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달 둘째 주까지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